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 평화의 복음이냐? 하나님과 인간 대 인간,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는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이 얼마만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또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만큼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복음하고 생각할 때 항상 협소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혼 구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도 구령의 열정. 영을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럼 육체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 육체 외에 또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이 세계 전체 그리고 만물, 동식물을 포함한 이런 만물 자연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나치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축소시켜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엄청나게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영역은 복음과 상관없이 놔둬버린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광범위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 이 내용이 저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딱 가지고 계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감추어져 왔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복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인을 떼심으로써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떼심으로써 이 복음이 만천하에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해석처럼 일곱인이 일곱 재앙이다, 인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봐도 이 일곱인이 재앙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곱인은 재앙이 아니라 역사의 핵심 동력인 일곱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 일곱 가지 하나하나를 다 떼어내면서 보면 등장하는 그 말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굉장한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역사를 움직여 왔는데 그 일곱 동력이 이제 역사의 동력인데 그 동력을 따라서 다 떼고 나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복음이 쫙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헬라 제국을 만들고 언어가 그렇게 통일이 되고 문화들이 통일이 되고 제국을 이 도로가 깔리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중심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방인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 역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음녀가 되어버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바벨론이 되어버린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 새로운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어서 그렇게 돼가는 것이 이제
그 계시록의 중심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 전체가 이 복음을 담보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까지도 다 포함해서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서 이 복음이 우리 삶의 내면에 뿐만 아니라 외연적인 육체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관계에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국가적인 단위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삶에서 복음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영혼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온전한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씩 실천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 세대에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10년, 20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구현하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구현되는 그 통치와 그 말씀의 약속과 그 말씀의 어떤 원칙과 법칙들이 적용이 돼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속에서 이루어낼 때 물론 이것을 뭐 한 사람이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를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고 내어드리고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복음은 총체적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빛인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 삶에서 구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했을 때 이 복음은 바로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 이 회복의 소식, 이 자유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그것이 계속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에 다 복음이 편만하게 퍼진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충만성, 네, 온전함, 완전성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 완성도 높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서 아,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복음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나타나야 되는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했던 바울이 있고 또 우리 역시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함께 이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면서 또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